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거미를, 타란툴라를 무서워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타란툴라 유체들, 여러분들이 처음 키우는 유체들은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그래서 핸들링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귀엽게 키울 수 있는 애완 동물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거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유체들 여러분들이 키우는 건 보통 사이즈가 1cm에서 2cm 정도 되는 애들인데 지금 보시면 손으로 보시죠? 보시죠? 누는 것보단 도망가려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해서 손에 가까이 대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쉽죠? 이렇게 손 위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핸들링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손이 올라와도 물지 않아요. 물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은 사이즈일수록 애들은 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을 똑같이 반대로 대시고 건드려서 핸들링 하시다가 이제 사육장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소개시켜줄 골든이. 골든이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다 배일성이고요. 배일성이 좀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대시고 올리시고 건드려서 올려서 이렇게 손에서 몰아주시고 건드려도 물지 않아요.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얘가 적으로 간주했을 때, 먹이로 인식했을 때 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얘가 손 위에 올라와 있어도 이건 지면이에요. 지면. 얘한테는 지면이고 손가락을 가까이 댔을 때 얘가 사냥할 수 있는 크기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이 대시고 건드려 주시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또 다른 맷불 보이시나요? 애들은 손가락 가까이 대면요 도망가기 바빠요. 얘들은 겁이 많아서 얘네들 사이즈가 아성체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애들이 공격성이 없어요. 고 이렇게 손에 올려서 지면 탐색을 시켜주시고 얘도 사이즈가 한 2cm가 되는 것 같네요. 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똑같이 사육장 대시고 건드려서 들어가면 뚜껑 닫아주시고 이번엔 파니. 손가락 지금 대시면 보는 것처럼 모든 유체들은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요. 도망가기 바쁜데 배일성이냐 버러우성이냐 나무일성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요. 나무일성이나 버러우성 애들은 빨라서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고 이런 배일성 좀 속도가 느린 애들 가지고 핸들링도 하시고 이 손 위에서 먹이주는 영상도 보셨죠? 먹이도 주시고 이게 애완동물로서는 가장 작은 종이죠? 타란툴라가 애완동물로서는 아마 가장 작을 거예요. 가장 작은 애완동물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핸들링도 하면서 만지면서 얘네들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건 아니에요. 잡으시면 안 되고 터져요. 건드려서 이렇게 건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스레이. 유체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드려도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쁘지. 얘네들이 사람을 물려고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성체. 네, 내 손가락만한 사이즈가 됐을 때는 그때는 본연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핸들링 하시면 위험해요. 그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손가락만한 타란툴라는 손가락을 가까이 대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